Step one, wake up early, gonna rise with the sun. Step two, get some good, some food in you. Step three, you grow hard about what you wanna be. Step four,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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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ke up. 네, 안녕하세요. 잘 될 거야. 안전, 안전운전하십시오. 리얼들입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여기는 지금동, 다산 지금동이고요. 근처의 아파트 값이 방금 고객분께서 그 반토막 났답니다. 13억 얼마까지 올랐는데 지금 이제 6억대에 거래되고 있다고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손님분들이 젊으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여기도 연골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겠네요. 네. 근데 여기 보면은 입지가 참 좋은데 교통도 좋고 살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법원도 들어왔지, 관공서 뭐 관공서 웬만한 관공서도 많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남양주 시청도 있고 단점이 있다면은 지하철역이 없다는 거. 그거 빼고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요즘에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명끄하신 분들이 많이 좀 고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방금 고객분께서는 그 조카분께서 저처럼 전동기를 타고 대리운전을 한답니다. 그래서 조심히 타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뭐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고 여기는 수석 IC 근처입니다. 지금동 수석 IC 근처고요. 수석동이라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는 데가 DMC 타워인데요. DMC 테라 타워. 근데 여기에 커피숍에 들어가서 콜 대기하고 좋은 콜 있으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와, 이게 안에 입주가 많네요. 지금 커피숍은 2층에 커피숍이 하나 있는데 여기 컴포트 커피도 생겼네. 아, 대기할 만한 데를 찾아야겠습니다. 하나 뚫어놔야 또 다음에 근처 오면은 또 들어가죠. 편의점은 너무 오래 있으면 좀 그렇고 하니까. 커피숍이 3개가 있네. 여기서 대기하겠습니다. 그 구독자님께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그 제가 들고 다니는 거 겨울에 방한용품 같은 거 궁금해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이게 장갑. 예, 저는 장갑을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에 놓고 다니거든요. 한쪽만 끼고 다닙니다. 예. 그래서 오른손은 터치를 하게 한쪽만 끌고 다니고요. 그 다음에 안주머니 잠바 안주머니에 놓고 다니는 게 이게 보야 무선 마이크입니다. 이럴 때 지금 쓰라고 한 무선 마이크, 보야 무선 마이크. 비싼 거라 주머니 안쪽에다 놓고 다니고요. 그다음에 카메라 하나 주머니에 놓고 다니고요. 그다음에 또 들고 다니는 게 목토시. 예. 이렇게 뒤집어 쓰는 목토시. 목토시를 일단 어두워지고 바람 많이 불면은 착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놓고 다니는 게 안쪽 주머니, 이 조끼 주머니에는 보조 배터리고요. 바깥쪽 주머니에 또 보조 배터리 하나 더. 케이블 작은 거하고 보조 배터리 들고 다닙니다. 네. 발열 조끼입니다, 이게. 이 발열 조끼 안에 보조 배터리를 또 따로 놓고 다녀요. 네. 그래서, 추울 때 발열 조끼를 가동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답변이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제 커피 마시면서 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구리에서만 나오네요. 여기 수유리 우동집 새로 개점해가지고 이런 것도 주시네. 네. 떡. 그나저나 지금 7시간 이제 점점 한 6시 50분 됐는데요. 저 슬슬 이제 수석동 쪽으로 좀 앉아있다가 수석동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서 2시간을 죽네요. 아직 6시는 안 됐는데
날은 어두워졌고, 와, 코를 이렇게 없나? 네, 현재 시간 6시 30분. 여기는 최초의 고객분 내려드린 그 반도유보라 바로 수석동 근처입니다. 여기서 한 잔 더 하신다 그래가지고 2만원만 예, 결제하기로 했고요. 저는 아까 대기한 대로 BMC 쪽으로 가서 다음 코리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쪽으로 쭉 가면은 한 500m만 가면은 DMC거든요. 네. 예, 다시 여기 와가지고요. 여기서 좀 몸 좀 녹이고, 7시쯤 넘으면은 다시 이제 수석동 88영호 쪽으로 가가지고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오늘 무지 춥네요. 무지 추워. 예, 여기 그 수석동에서 공세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네, 공세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차 안 막히겠네요. 지금 체감온도 지금 영하 8도입니다. 영하 8도. 체감온도는 영하 10도가 넘었고요. 네, 현재 시간 8시 56분. 여기는 공세동 대주 피오레 2단지입니다. 네. 와, 네, 용인 서울 고속도로 왔는데요. 왜 글리 왔냐면 서현동을 경유해가지고 서현동 경유해서 만원 더 받고요. 그 다음에 예, 왔습니다. 고객분께서 또 귤을 주시네요. 귤을 원래 까주실라 했는데 운전할 때는 안 먹는다 그러니까 귤을 두 개를 주셨습니다. 와, 오늘 그 개업한 수유리 식당에서 떡도 받았고 지금 귤도 받아가지고 지금 주머니가 두둑합니다. 예. 귤이라도 하나 먹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워. 네, 정문으로 나가서 저는 여기서 이제 기흥IC 한국관이나 아니면은 보라동 쪽으로 가야죠. 아니면 가다가 콜 뜨면은 여기 또 한우칩도 있고 하니까 콜 뜨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기흥IC로 가고 있습니다. 기흥IC에서 콜이 좀 나오네요. 네, 기흥IC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0시 5분. 여기는 향남 이지구 상신입니다. 네, 바란농협 근처고요. 이지구 먹자 쪽으로 가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 장고리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향남은 아니 눈밭입니다. 눈밭 곳곳에 빙판길인데요. 와, 눈 보이시나요? 눈이 안 오갔고요. 빙판길이 많습니다.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네, 10시 21분 향남 이지구 먹자 도착했습니다. 지금 제일 괜찮은 거는 백옷동 가는 거 6만원짜리 떴고요. 평택은 많이 떠있네요. 평택. 예. 아, 이제 올라가는 걸 잡아야 되는데 6만원 이상 6만원 이상 되는 걸로 동북쪽으로 올라가는 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콜은 많은데 탈만한 콜이 없어가지고요 동천동 가는 콜을 잡았습니다. 동천동 5만 5천원 정도 되는 가격이네요. 네, 현재 시간 11시 35분. 여기는 동천동입니다. 네, 동천역 근처고요. 이상하게 향남에서 콜이 없으면 꼭 용인을 오더라고요. 그 콜을 잡자마자 한 잡기 전에 한 40분 정도 대기를 했었는데 콜을 잡자마자 서울 가는 게 떡이 떴습니다. 7만원. 네, 아, 좀 아쉬웠는데요. 저 여기서 이제 오리역이나 미군역으로 이동하면서 다음 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2시 23분. 여기는 고덕동 힐스테이트 내미안나. 눈이 오네요, 눈이. 와, 어제처럼 많이 안 오는데 날씨가 추우니까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에 쌓이진 않고 있고요. 저는 여기서 암사동 쪽으로 이동하면서 다음 클립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저 강동 경희대학교 병원 저기 앞에 택시처럼 비상등 켜고 있겠다는 분이 계셨는데 빨리 와달라 그래서 도착을 했거든요. 카카오콜. 근데 일반 차량 두 대가 움직이는 걸 봤습니다. 예, 음주로 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사라졌어요. 저를 불러놓고 도착해서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술이 취하신 목소리는 아니었고 잠자다가 깨신 목소리였는데 제 예감에는 그냥 간 것 같습니다. 네. 대리운전을 한번 불러본 것 같고 시간이 12시 48분. 여기 이 앞에 병원에서 리턴프리 차가 있거든요. 리턴프리 피플카. 지금 눈도 오고 해가지고 거기서 길동이나 천호동 쪽으로 가면은 콜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내일 또 출근을 해야 되니까 리톱프리 차를 타고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고 이게 마콜이 이런 좀 연락 빨리 왔는데 전화도 안 받고 사라져버리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저보고 리톱프리 차를 타고 가라는 하느님에 계신가? 눈도 내리고요. 예, 눈 내리는 거 보이시나요? 눈도 내리고 그래가지고 차가 또 한 대밖에 한 대 남았습니다. 한 대 근처에 한 대 여기 한 대 남았더라고요. 이걸 타고 들어가서 또 내일 일찍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본격적으로 이제 심야 대리운전은 지금 강남에 가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는 또 내일 일찍 출근하기 때문에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될 거야. 안전운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대리운전 하다 보면 이렇게 전화 안 받는 고객분이 간혹 생겨요. 네,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저도 뭐 한두 번 겪는 일이 아니니까. 네. 네, 오늘 차량은 니로입니다. 니로 전기차고요. 네. 엉따하고 핸들 열선 켜고 내비를 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